이렇게 쥐꼬리 같지? 이게 이렇게 꼬리가 묵꼬리가 이렇게 깊잖아. 그러면 이제 그 해에는 날씨가 춥다는 거야. 응? 얘도 살을 나고 이제 점점 깊이 파고든다는 뜻이지? 아, 일리가 있나? 있지. 있어? 재밌다. 작지만 맛있게 생겼다. 그래? 에이, 그러면 됐지 뭐. 그래도 이만큼 수확하는 게 어디야. 이거 겨우 내내 우리 다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지. 다 먹을 수 있어? 그치, 크다 이거. 날씨가 내일 영하 4도로 떨어진대요, 이거. 그래서 이거 안에다 꽂으려고. 근데 더 좀 시들시들하네. 되게 예쁘지? 한 이 정도. 과감하게. 응? 과감하게. 이렇게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집안에다 꽂으려고. 어, 되게 이쁘다, 그치? 좋습니다. 이거를 삽목한 국화인가 봐. 삽목한 국화라서 이게 되게 연하네. 잎이. 여기는 이따가 이제, 어? 어, 이거 삽목해보고 싶다, 이거. 여기는 이따가 이제 완겨로 다 덮어줄 거야. 저쪽에도 국화 자를 게 있거든? 가서 자르자. 아니, 이것도, 이제 영하 4도면 또 저번에 다 얼었잖아. 그래서, 어, 어, 이거 하나 남긴다 그랬는데, 이거 다 자랐네. 아유. 어차피 죽어. 응? 영화 때문에 죽어. 뭐하랬니? 아니, 몇 도까지 어나 안 어나 좀 보려고 그랬지. 근데 여기를 잘랐어야 되는데. 저기 저것도 자를 거야. 이거 이제 꽂이고. 아이고, 이쁜 꽃, 이쁜 국화. 자를까봐, 그냥. 에이, 겨울 잘 날아. 세상에. 이게 하나가 대국인가 봐. 그래서 이걸 자르고, 이거를 끈으로 가지고, 끈을 조금 작게, 잘라지려나? 이걸로, 요거는, 그 빨간 대국이었다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표시 될까? 요거랑 저거 이제 가져가서 이제 꽂아야지. 이렇게 늦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피었는데 이거 갖다 집안에다 꽂으면 오래 갈 것 같아. 어떻게 할까? 저것도 잘라야겠다. 자, 이거 확실히 늦게 나오는 거라서 꽃이 작네. 이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할까? 잘라? 저거는 저거. 요거 잘라. 다 잘라. 어고. 가버렸네. 그래도 이게 빨개서 소중하다, 그지? 이제 갔다가 잘 꽂아야겠다. 그늘져서 잘 안 나오네? 얼마큼 나왔어? 이제 없나? 엄마가 이렇게 꽃을 꽂고 왔어, 아빠랑. 내일 영하 4도로 떨어진대.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짧은 것들은, 너무 이쁘지? 대답해줘. 응, 예뻐요. 그래. 응. 이거는 여기다 꽂으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 한번 꽂아볼게. 응. 어디? 어, 이쁘다. 여기서 피면 되게 예쁘겠다, 그치? 여기 너무 예쁘지? 응. 이거 좀 길게 할까, 그냥? 이런 색깔도 하나 있어. 너무 신기하지? 응. 이야, 이쁘다. 되겠네? 꽃꽂이
설거지가 되긴 너무 어렵네. 그냥 꽂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지난번에 말이야, 11월 며칠에 이거를 꽃봉오리를 꽂아놨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한 20일 동안 이렇게 핀 거야, 이렇게. 엄청나지? 근데 이게 이제 막 꽃 다 말라가지고, 여기다 이 하얀 국화를 꽂아볼게. 세상에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하얀 거 엄마가 요즘에 이거 사가지고 심었던 거야. 이거 이대로 그냥 꽂으면 너무 예쁘지? 근데 이런 것도 아까워서 그냥 여기다 꽂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때? 포인트. 근데 포인트가 몇 개 있어. 이거 좀 크다. 여기다 하나 꽂아볼까? 좀 못하면 어때? 옛날에 외할머니도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면은 꼭 이렇게 국화를 잘라다가 꽂으시더라. 포인트 가만 어때? 야, 너무 예쁘다. 이제 꺼줘, 고마워.